텐트 침낭 매트는 생존 방향에서 항상 옳다. 자, 지금 갑자기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생존병을 메고 근거리 대피소를 가든 아니면 남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리가 있는 곳을 가든 그 과정 중에 이런 악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병에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챙겨야만이 생존병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72시간 다이아드 생존병행 물품들 꾸는 것 중에 저 우산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지금 이럴 때 바로 뭐 방수밖에 물론 여기 있습니다. 판초 있지만 그거 있기 전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되시죠?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젖는 걸 최소화하고 그다음 에너지 소모도 최소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물품도 보호하고 비로부터 몸이 젖어서 저체온증이 발생한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웃도어용으로 쓰기 좋은, 그다음 생존 배낭에 넣기 좋은, 지금 할인해서 4만원 가격에 살 수 있는, 뒷부분이 한 10cm 정도 연장되어 있습니다. 완전 타원형이라든가 이 각이진 게 아니고 이게 뒷부분 한 10cm 정도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낭 부분을 커버하기가 딱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동 중에 악충화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그 다음 어느 정도 내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그런 것도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대피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악충으로 의한 저체온증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끝나는 거. 그리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산은 중요하다. 챙길 수 있으면 챙겨라. 그리고 우산은 꼭 이렇게 비가 올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눈이 올 때도, 바람이 많이 불 때도, 그 다음 뜨거운 태양 일사병에 노출될 위험도 이 그냥 일반 우산으로도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꼭 양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챙겨놓으면 지금처럼 생존병을 메고 이동간에 발생하는 악충에 바로 대응해서 저체온증 위험을 단계적에, 시작 단계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산 사계절용이다. 생존 배낭이면 챙긴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어떤 분이 이 재난 상황에 적합한, 대응하기에 적합한 신발을 추천해달라,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으냐 물으시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발목까지 커버가 되는 미드컷 정도 되는 등산하면 됩니다. 트레킹화도 좋고요. 등산화 정도 성능이 돼줘야만이 할 수 있는 방수 기능까지 있으면, 지금 이렇게 비가 오니까 젖죠. 그러면 훨씬 생존 상황에서 다양한 지형 환경, 그 다음 날씨 환경에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되면 미드컷, 발목 보호되는 미드컷 이상, 하이컷도 좋습니다. 미드컷 정도 이상의 방수되는 등산화, 시중에서는 브랜드 나름대로 있는 뭐 네파라든가 아이더 이런 2월 상품들 중에 한 6, 7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트랙스타 뭐 이런 제품들 괜찮아요. 어차피 매일매일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언급한 대로, 질문한 대로 재난 상황에서 신을 수 있는 안전한, 발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이런 험한 지형을 이동할 때 사고가, 낙상사고가 일어난 걸 방지할 정도로 검증된 튼튼한 신발, 그러면 미드컷 이상의 등산화, 운동화는 안 됩니다. 특히 방수 안 되는 운동화 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험한 환경, 낙엽에서 미끄러울 수 있는 환경, 그러면 울퉁불퉁한 돌짝발,
이런 또 비가 오는 환경, 눈이 와서 얼어붙는 환경, 그런 상황에서도 미드컷 이상의 방수되는 등산화, 고어텍스가 들어가면 좋겠죠. 고어텍스 등산화 정도면 진짜 생존상 어떤 지형을 여러분들 이동하든 도시에 어떤 붕괴된 그런 어떤 잔해물 뚫고 가더라도 발이 보호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등산화 정도가 돼야지 오래 걷더라도 발이 이 피로도가 덜합니다. 덜 느껴요. 오히려 말캉말캉한 그런 쿠션 좋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근거리에서는 편한 것 같지만 막 이 장애물들이 있다거나 울퉁불퉁한 곳이면 점점 발목 삐고 그 다음 이 돌도 울퉁불퉁한 바닥으로 계속 발을 압박합니다. 발이 평평하게 지탱해 해주면서 걸어야 되는데 얘들이 너무 말캉말캉하니까 그대로 발바닥으로 다 읽게 돼요. 그럼 되게 피곤합니다. 그 오래 안 걸어본 사람 운동화 편하다 생각하는데 천만에 재난 상황에 적합한 신발을 선택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미드컷 이상의 방수 기능 들어간 등산화 시중에서 10만 이하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등산화를 여러분들이 생존용 신발을 선택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돈 이중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도시가 붕괴됐고 잔해물이 많다면 더더욱이나 발이 잘 보호되고 발목이 삐지 않을 정도로 미드컷 정도의 발목 보호 기능이 되는 높은 등산을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 시험 갔다가 미끄러져서 그냥 부상해 준 거예요. 생존 배낭 물 식량 아무리 많이 써도 이런 데서 부상 발생해 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비 쫄딱 맞으면 그냥 생존 끝이죠. 당일날 죽습니다. 저쪽은 쪽으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의 생존 배낭이 버텨낼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몸무게가 여러분 가족을 지켜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온계와 관련된 물품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 실제 이동하다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제가 겪었기 때문에. 자, 가는 중에 악천후가 너무 심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평한 곳이 있는 그런 뭐 공터에 일단 하루 버티기로 이제 결심을 섰다 그러면 이런 지형. 이런 지형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네, 여기서 무리하게 이런 악천후에서 이동하면 오히려 더 저체온증 유발이 커지고요. 그 다음 신발을 제대로 안 챙기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신는 사람들은 이 보세요. 이거 안 다 젖었잖아요. 그럼 안에 뭐 양말 다 젖었습니다. 그러면 갈아 신을 양말 없으면 이제 거기에서 겨울 같은 게 동상 오는 거예요. 그럼 신발은 다시 안 마르겠죠. 그 신발 신을 수 없어요. 못 끌어갑니다. 여러분들 생존 배낭 물품을 뭘 끌었든 간에 신발이 엉터리면 제대로 된 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존 배낭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생존 배낭용 아니면 재난 대비용 신발은 운동화가 아니라 뭐요? 예, 방수된 미드컷 등산화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에 발 뽀송뽀송해요. 지금 깨끗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밤을 버티겠습니다. 이런 공터 보호받을 수 없는 혼자 밤을 버텨야 되거나 데피스 가기 전에 이런 악천후을 만났을 때 안전한 곳을 일단 쉬었다가 비가 그치면 이동하거나 상황이 좋아질 때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쉘터를 구성하는 거죠. 그럴 때 텐트, 침낭, 매트, 그러니까 발포 매트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체감하게 됩니다.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싱글 방식이에요. 1.5kg 밖에 안됩니다. 2인용 등산자고 이런 저렴한 텐트들이 2kg가 넘어가고 조금 2.3 이 정도가 일반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끝났단 말이에요. 설치가 쉽고 설치한 중에도 비에 젖는 거, 내부가 젖는 걸 지금 다 막아줍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플라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볼 방식으로. 설치 좀 끝납니다. 설치 끝. 젖지 않으면서 주변에 배수로 파야 된다면 모종사 운영해서 배수를 좀 파주고. 일부 노출된 곳이 있더라도 젖지 않겠죠. 방수, 기본 싱글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빠르게 악천후 눈, 비, 바람 뭐 폭우가 내리더라도 폭설이 내려도 커버되는 쉘터 구성됐습니다.
그에게는 텐트는 항상 옳다. 특히 이런 가성비 52,000원짜리 강추.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을 때 생존병이나 물품을 챙겨서 바로 쉘터 구성해서 몸이 최대한 젖는 걸 막을 수 있게 만들어서 체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텐트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배낭의 요소다. 그래서 텐트, 침낭, 매트는 생존 배낭에서 항상 옳다. 이게 없어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발생되지만 이게 있어서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굉장히 강한 변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세 가지 물품은 옳다. 챙길 수 있으면 무조건 챙겨라. 그러면 효용성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지금 신발이 다 젖었어요. 폭우가 내려버렸기 때문에 바지 이만큼 다 젖었습니다. 만약에 우산이 없었다면 더 많이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신 이 무릎 아래 정도만 걸으면서 노출된 부분만 젖었고, 네. 생존용 신발이 왜 방수고 최소한 미드컷 발목 보호가 되어야 되는지는 그 지형과 이런 악천후 고려했을 때 발보호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평탄한 곳만 가는 게 아니죠. 도시에서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잔해물, 유리조각, 뭐 벽돌, 철근 뭐 그런 위험한 곳을 밟고 가야 되는데 그런 곳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야외에서 다양한 지형 이동, 특히 원거리 이동해야 되거나 근거리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불안전한 지형을 갈 때는 이런 등산화, 특히 발목이 보호되는 미드컷 이상의 등산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완전 다 젖었지만 소방보송합니다. 하나도 안 젖었어요. 이렇게 발보호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운동화 신었다, 방수 안 되는 거 신었다 그러면 이동 중에 발을 접질릴 수도 있고 비 노출됐잖아요. 그러면 양말 다 젖고 이걸 위해서 마찰에서 물집 발생하고 감염 위험도 있고 오래 못 걷습니다. 걷고 싶어도 못 걷는데 아무리 여기 배낭을 효율적이고 그 다음 정말 가볍게 꾸렸더라도 뭐 멀리 못 간다고 발이 문제 발생할 때 우산 이렇게 또 전실이 되어주는 거죠. 우산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의 생존 배낭에서는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고 그 특징에 따라서 생존 변수 크기 때문에 이 우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존 장비가 될 수 있다. 이게 한국의 생존 배낭에서 우산을 꼭 챙긴 게 맞다. 이게 제 의견이고 경험입니다. 뭐 체스트백 안에 물론 다양한 응급처치 관련된 바로 써야 될 것들을 넣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소독약, 이건 뿌리는 소독 및 치료제입니다. 애니클렌이라고 해서 뿌리는 상처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동 중에 바로 작은 상 생겼다 바로 이거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독과 그 다음 감염 예방이 바로 되어버립니다. 그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랑 제가 그 이전에 땅벌에 쏘였죠. 여기 쏘였어요. 땅벌에 쏘여서 오래 돌아가신 분 꽤 됩니다. 이제 위험한 부위 저도 물렸는데 물리자마자 바로 뛰어내려왔죠. 장비 내려놓고 바로 20m 이상 뛰어내려와서 좀 자잘해진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때 진통제를 먼저 먹었어. 타이레놀을 먼저 먹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들어요. 애드빌이 저한테 잘 맞습니다. 아니면 탁센 계열도 탁센이라는 그 소염 진통 해열제도 저한테 잘 맞아요. 근데 전 애드빌 그 이부프로펜 계열이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진통제 그때 먹었었고 타이레놀이랑 그 다음 이게 그때는 지르텍을 먹었었는데 지르텍이었을까 아마 1세대 그 항히스타민제가 페니라민입니다. 페니라민만 따로 정으로 팔진 않아요. 일반 의약품이긴 하지만 이걸 처방을 받았을 때 이제 준 건데 그런 것도 응급 이런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개념으로 항히스타민제로 먹을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부작용이 있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번 정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4알 정도 먹어서 빨리 대응하기는 좋아요. 효과도 빠르고. 근데 그거를 비슷한 성분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 약국에 가면 뭐 브랜드 명 많지만 안에 성분 보면 클로르페니라민이라고 해서 클로르페니라민. 대부분이 4g 정도 들어갔습니다. 요거도 항히스타민 계열 그
항히스타민제죠. 항히스타민 성분이다 보니까 1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이라서 이거 먹어도 됩니다. 이거 2,500원짜리에요. 지르텍에 들어가는 건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좀 효과 지속력이 좋아요. 하루 정도 하나만 먹어도 돼.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이 그 항히스타민 효과는 좀 느리게 진행됩니다. 대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데 그 부작용이라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펜니라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알레르기 약 같은 것들을 비상으로 챙겨 다니죠. 지리텍도 챙겨 다니지만 그 펜니라민도 챙겨 다니는데 왜? 쏘였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그때 끝나죠. 그때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때 빨리 대응하면 뭐 그런 어떤 장비들을 많이 씹어놓고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고 이런 체스트백에 넣어주면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건 알리에서 파는데 한 3만원인가 4만원 충분히 살만한 가치 있습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수납성도 좋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안에 오그나이저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고 그 다음 웨빙이 꼼꼼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아래쪽에 장비를 결속할 수 있는 밴드도 있어요. 꺼내지 않고 측면도 있고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소개시켜드리지만 일단 충분히 체스트 리그로서 추천될 만하다. 내 배낭에 좀 수납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 직기성이 필요한 것들은 일단 체스트 리그하고 배낭을 매도 이게 거치형스럽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별도로 이런 것 조치 제대로는 키트를 갖고 다녀야 되겠죠. 생긴 배낭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황을 좀 대응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텐트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정말 잘 만들어졌다 생각됩니다. 쉽고 빠르고 저렴하고 공간도 충분해. 두 명이 좀 빠듯하게, 한 명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내면에서 보자고.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바깥에 찍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죠. 매트는 충분히 두 개가 깔릴 수 있습니다. 방수. 심 처리 꼼꼼하게 잘 돼 있어. 잘 돼 있어. 싱글 타입이긴 하지만, 양쪽에 문이 있고, 둘 다 모기장이 바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덥다 그러면 내부에서 방수 이분 출입구만 열면 바깥에 통기성 확보하면서 모기가 안 들어오게끔 벌레가 안 들어오게끔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 바깥에 이렇게 모기장이 이렇게 시원하죠. 추우면 닫으면 되고 지금은 좀 추우니까 닫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통기성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 제가 좋아하는데, 와. 이 미군 텐트, 구형 텐트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텐트인데, 요즘은 이런 방식 안 쓰더라고요. 전 이런 방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 텐트가 그 방식을 적용했는데다가, 만듦새가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52,000원이면 거의 공짜입니다. 제가 2024년 생존 배낭 텐트 추천은 이 제품이에요. 국내 제품 중에 제가 추천드렸던 오디시 마코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가격이 절반 수준인데 그보다 더 설치 용이하고 가볍고 이게 1.5kg밖에 안 됩니다. 가볍고 양문 출입형이라 상대적으로 사계절 쓰기가 들락날락하기도 좋고 모기 차단 효과도 좋고 통기성도 더 잘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만듦새 전체가 하루 이틀 쓰고 버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 충분히 생존 배낭으로서 쓸만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수는 3,000인데 뭐 이 정도면 3,00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단점은 말 그대로 전실이 없죠. 전실이 없어서 비가 오면 위에 지금처럼 뭔가 하나 커버를 해주면 좋아요. 타프든 아니면 방수 매트든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가림막을 한다면 좀 더 방수 능력을 끌어올리고 약간의 전시를 확보할 수 있죠. 근데 또 이런 싱글 텐트에서 장점이 그런 매트나 방수 커버 아니면 타프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악취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펼친 순간 내부는 싱글이다 보니까 방수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안 든단 말이죠. 비가 온 상황에서도 이건 그냥 설치만 하면 지퍼 다 채운 상태에 설치만 하면 내부는 젖지 않기 때문에 안 잊어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블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너 텐트 먼저 치고 그러니까 메쉬나 방수 안 되는 부분 치고 그 위에다가 레인커버 플라이를 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다 스며들거나 다 젖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게 악충에서 적합합니다. 그래, 알파인 스타일에 가깝다 봐야 돼. 고리도 있을 거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어. 주머니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 방추 2024년 생겨나 캠프. 예쁜 아니 진짜 많아.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게 시원하다. 확실히 시원하다. 대방생 하루에 버티네. 가성비 패스리. 이거 판매한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할만합니다. 나머지 생존배낭 물품들은 이미 다 제가 리스트 올린 거기 때문에 딱 끄집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아, 여기 뭐 위생용품 물품들 줍지 않도록 하고 뭐 끄는 같은 것들 이것도 편추기도 있고요. 여러 방 자켓도 있고 침대 그리고 도구들 마이크 컵 도구들 물 뿌리는 도구들 뭐였냐 커튼 다 챙겨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지.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도 붓지 않을 물품들 72시간 다이아드 생존배낭 물품들 60m 가성비 네이처하이크 60플러스 5리터 이렇게 네이처하이크로 끝나네요 대부분. 생존배낭 코인도 이걸로 지금 버티는 거죠. 실제 상황 아니지만 그 유사한 상황 악취한 상황에서 이거는 합성 충전제 침낭입니다. 저렴한 난도 이거 오늘 댓글도 버티는 거. 이게 없으면 오늘 밤 걸리면 또 끝나는 거예요. 텐트 없다. 매트 없으면 이거 지금 이 발포 매트 2만원짜리 이 정도 매트도 없다. 텐트를 치더라도 맨바닥에 앉아버리잖아. 그러면 처음 다 뺏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금 이 저렴한 발포 매트만 있더라도 지금 휴식의 질이 달라져요. 쿠션감이 달라지죠. 체온 손실에 대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 침낭 매트 이건 항상 생존 배낭이 있어서는 옳다. 없어서 문제 생길 수 있지만 있어서 문제 될 건 없다는 거예요. 무겁다? 엉뚱한 거 챙기지 말고 이것만 잘 챙겨도 나머지 요소들은 그런 자잘한 것도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 비가 튀어서 이렇게 버티는 자 요런 상황에서 지금 발생되는 악충을 변수를 이렇게 통제할 장비가 있다면 여분 생존 배낭은 충분히 실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초가을이긴 한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추운 날씨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침낭이 없으면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텐트가 없다면 더더욱이나 추운 날씨에 노출돼서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텐트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건 정글에서도 마찬가지. 아, 정글이 아니고 더운 지방에 있어서 제가 텐트를 모기 때문에 쳤는데 와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해서 더워서 못 잘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바깥이 텐트 밖이 더 시원했어요. 시원하겠냐고요. 열대지방 시원하겠냐. 근데 텐트 안에 되니까 너무 더운 잠을 못 잘 정도. 그만큼 온도 차이를 만드는 게 이 텐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이쪽 바깥쪽은 추워요. 그 일부러 지금 문 좀 열어놨습니다. 이 온도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이 안쪽은 예, 공기순환이 상대적으로 안되는 데워진 공기가 있는 쪽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퍼열기 완전 다 닫아버리면 바깥도 안, 밖과 안의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없어요. 이렇게 닫아버리면 아늑합니다. 바깥에 지금 바람 많이 불거든요. 상당히 아늑합니다. 이거는 뭐 사계절 써도 괜찮은 텐트 같아요. 어쨌든 남들 가성비 여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아, 텐트인가. 어쨌든 이렇게, 침낭과 텐트, 그 다음 바닥에 매트, 저렴한 가슴 매트만 있어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비가 오고 습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로가 아예 없을 순 없지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충분히 벤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텐트가 보온, 그 다음 안식처 역할을 해줬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성능이면 생존 배낭용 텐트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충분히 악충이라든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써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보겠지만 가격 면에서는 예, 지금 나온 것 중에 예, 이 정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은 것 같다. 52,000원이면 와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루 보내본 소감을 정리합니다. 텐트 추천할 만하다.